Would you hold me if I told you we can just run away? So come my darling, let me help you. We can follow the sun. 주문했습니다. Somebody else, let's help ourselves. Leave our troubles upon the shelf. Don't you worry, we're gonna find all we need in our sunset paradise. All the sidewalks and the highways, they will turn into dust. It's Mother Nature. 배송지가 제가 아는 동네인 해운대 광안리 분들께는 제가 다녀오기로 했어요. 지금 택배를 쓸 겁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들의 예지력이 좋았다. 파티요? 회원님도 초대하려고요. 전 저녁도 안 되고.
좋아요. 자, 다시 엉덩이 내렸다가 V자 힘들어요? 괜찮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쭈꾸미를 볶아봤습니다.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외관에 손님한테도 밀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알아볼까요?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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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려가 내려가 이슬아 29짜리 한 판 샀고요. 파김치랑 우유 두 개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캠트레이 CCOC랑 뭐 루프트맨션 이런 편집샵에서 많이 파는 쟁반인데요. 이번에 CCOC 갔다가 저희 집에 하나 있으면 예쁘고 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캠트레이 쟁반을 좀 사봤고요. 오렌지 컬러 미디움 사이즈예요. 약간 빈티지한 그런 처리가 돼 있는 제품이라서 안 아끼고 그냥 막 쓰면 되겠더라고요. 뷰조토 욕실 매트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요. 무배송인 걸로 골라서 산 건데 어디 거지? 이름이 모르겠네. 브랜드 이름이 안 적혀있어가지고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유럽 영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256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K홍삼 여행하면서 홍삼을 다 조졌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먹을 홍삼이 없는 거죠. 이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을 보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삼 30호 샀고요. 그리고 맛땡김 반팔 크롭티 제가 원래 입던 흰 색깔 맛땡김 티셔츠의 다른 컬러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그걸 조져가지고 다른 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거지? 세누아 파리 친구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이불 커버고 베개 커버. 제가 퀸사이즈 침대여가지고 베개 커버도 두 짝씩 사놔야 돼요. 이거는 빨아야 돼서 좀 이따 빨게요. 오늘은 필라테스 2시간 영광 듣는 날이고요. 필라테스 가기 전에 수름이 산책시키고 오려고요.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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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쿠팡에서는 완제품 위주로 사거든요. 전에 야채를 샀는데 되게 별로였어가지고 쿠팡에서는 채소는 잘 안 사요. 필라테스 다녀오겠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 귀한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차 교수. 하이문 대표님 때문에. 이런 건 뭐, 부배 확인까지. 근데 이거 누가 생각해? 내가 구독된.
홍삼 타임. 급 저녁 약속이 잡혀가지고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에서 보내주신 미스트 세럼입니다. 기초가 살짝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가볍게 좀 케어를 해줄게요. 꿀층이랑 세럼층이 섞이도록 흔들어준 다음에 얼굴에 뿌려주면 끝입니다. 순간 미스트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써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속당김 없이 촉촉해지면서 은은하게 광까지 돕니다. 달바 올인원 비건 멀티밤 발라볼게요. 제가 눈가랑 입가가 평소에 좀 많이 건조하고 주름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위란 말이죠. 멀티밤을 눈가랑 입가에 발라줄게요. 손 안 대고 바르기 편해서 이런 스틱형 밤 타입 제품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달바 비건 멀티밤은 요거 하나로 영양, 보습, 탄력, 화이트닝까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올인원 멀티밤이래요. 끈적임이 없어서 계절 안 타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계절 내내 바르기 좋은 멀티밤이에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케어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가서 얻은 게 있다면 김이 죽을 게 밖에 없어요. 인간에 대한 혐오? 그 정도 되겠네요. 달바 대용량 비건 선쿠션 두들겨줄게요. 얼굴부터 몸까지 두들겨 바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시원한데 바르면 더 시원해요. 촉촉해가지고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백탁 현상이 없어요. 선크림 잘못 바르면 얼굴만 허옇게 둥둥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케어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하얗게 안 떠서 이게 제일 좋았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컨실러입니다. 제가 많이 타서 30호를 바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컨실러로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카피 친구 따라 피부 전체를 컨실러로 커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파리 세포라에서 샀는데 우리나라가 더 싸더라고요. 지금 허락하고 있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우드 컬러고요. 눈화장은 이거 하나로 끝내고 있어요. 이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 둘, 셋 이 세 컬러만 패고 있어요. 넓게 발라주고요.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신 아이브로우입니다. 제가 지금 눈썹을 탈색을 해가지고 거의 뭐 황금빛이에요. 밖에서 보면 거의 뭐 눈썹 털이 없는 수준. 속눈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단으로 꺾어주고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입니다. 저는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써가지고 밖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목구비가 센 편은 아닌데 뚜렷한 편은 아니잖아요. 제 생눈썹이 진짜 엄청 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눈썹 때문에 인상이 엄청 부리부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리부리한 그게 싫어가지고 눈썹도 탈색하고 속눈썹도 이렇게 연한 컬러로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끝이 보이고 있어요. 3C 페이스 블러쉬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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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파서 쓰고 있어요. 다 써가지고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쁜데 단종됐는지 안 팔더라고요. 코로나여가지고 밖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힘들고 대체품을 못 찾고 있어요. 마운드 팡팡이로 이마 M자를 가려줄게요. 저 어디 가서 머리 숱으로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발랐네. 이상하게 M자에는 털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랐고 달바에서 이렇게 제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정말 잘 써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이탈리아 V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아주 착한 제품들이에요. 아무도 물어보시진 않았는데 요즘 제 데일리 메이크업 루틴이에요. 다슈 데일리 매트 컬크림 발라줄게요. 와, 꾸겨줍니다. 앞머리까지. 이런 거 한 가닥은 또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빼주면 끝.
필라테스 무브리 왔어요. 파슬리에서 위아래로 샀거든요. 티셔츠랑 가랭이 쪽에 날개선이 들어가 있는 오버바지 샀어요. 여름이라서 이렇게 밝은 컬러로 구입해봤습니다. 밥 먹어. 밥 먹어요. 다이소에서 10리터짜리 쓰레기통 하나 사왔고요. 쓰레기통은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키드도 하나 사왔습니다. 배수구망 스티커. 저희 집 배수구에 맞게 커다란 걸로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뜨개실 두 개 사왔습니다. 이거는 친구 집에 있는 실리콘 빨대인데 따라 사봤습니다. 제가 그 매일매일 시간표 세우는 게 있는데 그거 때문에 줄 노트를 사왔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문고리에다가 털씨를 이렇게 막 감아놓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따라해보려고 실을 사왔고요. 그냥 이렇게 감아주면 끝인데 길이감을 잘못 잡아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감아야겠어요. 한국 문고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변기는 포기했어요. 물을 많이 맞아가지고 샤워를 한판 했고요. 단단히 막혔나 봐요. 제 선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젖은 김에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매직 스펀지인데 화장실 청소는 요거랑 칫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좁아서 이런 걸로 좀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쪼꼬미 볶음이에요. 죽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으니 나타난 거다. 기둥꼬리 한번 뽑아 보시지요. 보시지요. 가 돌아가. 뭐냐? 전에 지 헛개뼈를 봤다고 했죠. 담배다. 소름. 안돼. 짠! 이거 뭐냐면 저희 사촌언니가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다음 주쯤에 아마 생일 겸 해서 만날 것 같아서 미리 생일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고 포장해가지고 선물 증정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흑갱이라는 브랜드의 플랫슈즈를 샀어요. 네페토처럼 뭐 요런저런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어떡해. 제가 원래 사려던 컬러는 이 파란색이었는데, 제 발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에 꽂혀가지고 사이즈만 보고 컬러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이 핫핑크를 고른 거지. 이게 제 발에라도 맞으면 저뜨게 신겠는데, 언니랑 저랑 발 사이즈가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신지도 못해요. 짠어. 발 사이즈가 이만큼이나 차이 나서 신지도 못하겠어요. 먹고 싶다. 아, 이거 다음 주까지 먹자. 씨, 그대로 반품을 해야겠어. 반품 가보자고. We're gonna find